라면 먹을 사람. 안녕하세요. 오늘 먹어볼 건 치즈 프렌치 핫도그라고 되어 있는데 독특하게 생겨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독일이 된다. 프랑스 뭐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20이란다. 2200원이고요. 130g에 341kcal. 바게트 위트 홀, 파티 소대지, 체다 치즈 소스 등이 들어있고요. 전자레인지 오케이. 시간을 얘기해줘야지. 네, 시간은 뒤에 써있고요. 영양성분 보시면 당류가 제로입니다. 맛이 없다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 나트륨은 25% 정도이고요. 영양성분은 적당한 편입니다. 전자레인지 이렇게 데워두시면 되고요. 스테프 핫도그는 뭐 덴마크산 고품질 소대지를 이용한다 그러는데요. 돼지고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스테프 핫도그 좀 닷컴이라고 써있죠. 주소가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조이푸드에서 만들었고 스테프 코리아에서 판매를 합니다. 한국에서 제조를 했고 뭐 제품인가 본데 뭐 뭐죠? 독특하게 생겼죠? 예. 바게트 빵 속에 소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예. 바게트 빵보다는 조금 좀 작은 느낌이고요. 자, 소세지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독일 소세지라. 독특하네. 소세지가 좀 상당히 좀 저 비엔나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느낌인데 상당히 안에가 좀 부드럽네요. 뭐가 약간 좀 물기가 보이는 게 뭐가 좀 촉촉한 그런 느낌? 요거 소세지는 괜찮네요. 빵하고 궁합이 어떨지 길이는 한 제 손가락 되니까 18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까요? 아쓰워. 그냥 바게트 빵 속에 그걸 넣은 건데요. 안에 소스가 뭐가 들었나 한번 볼까요? 또 지저분하다고 혼날라. 네, 이렇게 이제 치즈. 네, 치즈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안쪽에 보시면 그거 외에는 좀 뭐 야채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바게트 빵 속에 치즈. 예, 이렇게 소스가 들어있는데 아주 뭐 많진 않네요. 빵은 좀 부드럽긴 하지만 빵이 좀 너무 큰 것 같아서 좀 퍽퍽한 느낌이고요. 아무래도 그 길거리에서 파는 핫도그 같은 경우는 바삭한데 이거는 그냥 부드러운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 괜찮은 것 같기도 하면서 좀 빵 쪽에 아까 햄만 먹었을 때는 상당히 괜찮았는데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햄이 맛있는 맛이 조금 묻혀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끝에도 한번 잘라볼까요? 근데 햄은 끝까지 안 오네요. 끝까지 안 오고 이제 끝에는 이제 빵 마무리하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빵은 그냥 먹기는 그렇고 뭐 우유나 뭐 커피 같은 거에 타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수가 찍어 먹어볼까요 한번? 네, 치즈 소스네요. 아! 저거 생각난다. 저번에 그 치즈 그 나초 치즈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좀 대서 조금 더 듬뿍 찍어 먹으면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치즈가 좀 들긴 들었는데 좀 그렇게 좀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어떨까요 맛이요? 좋다. 치즈 씹어 먹으니까 빵의 퍽퍽한 맛도 사라지고 이거 괜찮네. 근데 가격은 좀 비싸죠? 요거 하나에 1,500원이니까 저렴한 건 아닌데 나초칩도 찍어서 과자 같은 거 찍어서 드셔도 좋고 이런 빵 같은 거 찍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요 나초초스 이거 말고도 아마 좀 대용량으로 괜찮은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한번 사다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참고하시고 자체적으로는 좀 햄은 맛있는데 빵이 좀 퍽퍽한 느낌이 든다는 거 치즈 같은 거 같이 찍어서 드시면 더 괜찮다는 걸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